자, 여러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자, 노화는 경제적인 문제점이다. 챌린지 하면 도전해도 돼요. 근데 그 도전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난제, 어려움, 뭐 이런 거. 지금 막 내 앞에 닥친 일이야. 그래서 얘가 챌린지가 명사로 쓰이면은 당면 과제입니다. 당면 과제. 지금 막 나한테 닥친 거야. 닥쳤다라는 얘기는 뭐야? 나한테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난제, 어려움. 동사로 쓰이면 뭡니까? 이, 의를 제기하다야. 뭐 도전하다 뭐 이러지 마세요. 이 의를 제기하는 거야. 거기에 이익을 제기하는 거고. 아무튼 노화는 경제적인 난관이다. 난제다. 어려움이다. 그치? 나, 경제, 돈. 경제라는 것은 돈이잖아요. 무조건 돈이야.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이 돼 있구나. 노화라는 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주제문이죠. 왜 주제문이야? 단정하고 있잖아. A는 B다. 그치? 이렇게 단정을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치? 뒤집어지면서, 벗을 기대하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단정을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반적 사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벗이 없다면 주제문이죠. 그치? 그리고 비코우즈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인과가 나오네요. 첫 문장에 인과가 나오면 주제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에 왜냐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코우즈 절에서 주절은 여기서부터야. 언리스가 나오네요. if not 이죠. 만약 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할 거다. 그치? 만약 A 하지 않으면 B가 벌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if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할 때는 얘를 강조해. 근데 얘 if not이 있잖아요. 언니 쓰면은 if not이잖아. 그럼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지금 언니 쓰이는 저를 강조하는 글입니다. 자, 은퇴 연령이 극적으로 증가하면, 그쵸? 증가시키지 않는다면이죠. 자, 그러면 요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은퇴 연령을 증가시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B 하지 않는다면, A 하지 않는다면 B라는 일이 벌어지니까 A 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은퇴 연령을 증가시키라는 글이네요. 아니면 증가시키지 않으면 노화 때문에, 은퇴가 이제 노화랑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 경제적 문제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increase에다가 이제 단어 문제 메모를 좀 쳐놓고요. 극적으로 은퇴 연령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뭐 하기 위해서죠. 소대 앞에 콤마가 없으면 뭐 하기 위해서야. 나이 먹은 구성원들, 사회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인력에, 그 인력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겠죠. imperative 하면은 필수적인 이라는 뜻이야. integral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임박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명사로 쓰이면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건 많은 경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imperative도 단어 문제로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렇다. 만약 이렇게 은퇴 연령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working age population, 인구는, 그러면 일을 하는 인구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쵸? 동시에 일하는 인구는 동시에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치? 다음에 as는 because겠죠. 의존하는 퍼센트, 의존하는 elder 하면은 나이가 지긋한이란 뜻이야. elder는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요. old의 형용사형은 elder가 있고 elderly가 있어요. 얘는 형용사야. 얘는
연상의라는 뜻이야. 손위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엘더라고 하고요. 얘는 나이가 지긋함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elderly 이렇게 쓰면은 노인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elders 하면은 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이 사람들인데 문맥상은 노인들이 되는 거죠. 여기 뭐야? 은퇴 연령에 돼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독립을 하는 사람이야? 의존을 하는 사람이야? 독립을 하는 사람이겠지. 아니겠죠. 의존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기 단어 문제. 의존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치? 당연히 증가합니다. 자, 다음에 as 뭐함에 따라 인구가 나이가 들매 따라 에이지. 에이지는 보통 이제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로 주로 쓰입니다. 뭐 뭔가를 숙성시키다. 나이가 들다. 뭐 자동차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나이가 들매 따라 그리고 있음에 따라 인구가 나이가 들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문맥상 알 수는 없지만 적겠죠. 그치?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노인이 많아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문 챌린지라고 했으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야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죠. 젊은 사람, 더 적은 젊은 어른들, 2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거죠. 들이 있음에 따라 구매는 무엇의 빅티켓 아이템의 구매는 예를 들면 집이나 가구나 뭐 비싼 것들이네요. 가전제품이나 이런 비싼 제품들의 구매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감소합니다. 지금까지 뭐예요? 지금 주제를 던졌습니다. 노화는 경제적인 문제점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In addition이니까 열것 첨가죠.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오겠어요? 또 경제적인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치?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 경제적인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어, 노화가. 다음부터도 여기서까지도 경제적 문제점이 나와야 됩니다. Q는 부정어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할 가능성이 없다죠. 그쵸? 기업가적인 위험을 감수하다. Take a risk 하면은 위험을 감수하다니까 기업가적인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없어요. 즉 창업을 안 한다는 얘기야. 창업을 사람들은 창업을 하려고 하면 돈을 써야 되는데 뭐 돈을 지금 써갖고 만약에 망했어도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 돈을 킵하기 위해서 창업을 안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여기 이유가 나오네요. 노화 나이 먹고 있는 노동자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쓰지 않는 거겠죠. 무슨 자산이냐면 그들이 필요한 자산을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야? 은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은퇴가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겠죠. 은퇴 후에 그들이 필요한 어떤 자산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셋업 뉴 비즈니스.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그러면 셋업 뉴 비즈니스가 기업가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거겠죠. 그치? 이거 하는 것 대신에 지금도 여기 부정어가 여기 퓨어가 나왔고 그치? 다음에 이제 rather than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C2가 돼서 P가 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적인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거고 즉 창업하는 거라는 얘기죠.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기업이 돈을 벌면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투자를 하면 뭐 고용이 늘겠죠. 그러면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쓰겠죠.
그치?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 상품을 사겠죠? 그럼 나 또 돈을 벌겠죠? 그럼 또 투자를 하겠죠? 이거를 선순환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것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야. 그치? 그리고 노후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야. 경제적인 이제 문제점이 닥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은 다소 균형이 잡혀질 수도 있어요. 즉, 상쇄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프셋. 상쇄될 수도 있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상쇄될 수 있어?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의해서 다소 상쇄는 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무엇에 의해서? 자,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져 사람들이 퇴직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서는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인출함으로써 그들이 축적한 세이빙의 S가 붙으면 저축입니다. 세이빙의 S가 안 붙으면 절약이고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기서는 저축이죠. 절약이 아니겠죠. 그래서 반드시 S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금한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 노인들이 퇴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금한 돈을 쓰긴 쓰겠죠. 그치? 쓰긴 쓴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다소 밸런스는 맞춰질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경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계속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지금 주제를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끝까지 쓰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축적된 돈을 꺼내서 쓰겠어요. 밥은 사 먹겠죠. 쌀은 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노인들이 그래도 돈을 쓰긴 쓰는데 근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 나빠야겠죠. 지금 나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기 퇴직 연령을 높이지 않으면 나쁘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만약 A 하지 않는다면 B라는 일이 벌어지니까 A 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B라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현금 펜치를 하세요. 얘는 무조건 나쁜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나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얘가 블랙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저축은 낮아지겠죠. 자, 저축이 낮아진다면, 갑자기 저축이 낮아져. 얘네들이 쓰긴 써야 되잖아. 버는 돈이 없잖아. 퇴직을 60에서 하면은 70에 퇴직을 해야 되는데 60에 퇴직을 한다고 합시다. 그치? 그럼 버는 돈이 없잖아. 그럼 저금할 돈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축은 낮아지겠죠. 그치? 저축은 낮아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기업가적인 투자를 감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즉, 투자하지 않는 거잖아. 창업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 비율도 낮아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지금 내가, 어저께 설명한 것보다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죠? 그치? 그래서 여기 형광펜치를 해놓고 빈칸으로 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질문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어떻게 노화 인구가 영향을 끼치는지 경제에 됐죠? 그래서 포인트, 핵심을 잡아야 돼. 노화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야.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퇴직 연령을 올려야 된다라는 글입니다.